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인계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15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넘지 않는 때에만 할수 있다. X로 출제됐고요. 2등을 뽑으려면 1등이 낸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그러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보증금 안 돌려주죠? 2등에게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니까 팔아도 1등에게 판 것과 똑같기 때문에 2등을 뽑습니다.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수 없다 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할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소송 대리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위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보증 제공, 보증금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차순위, 즉 2등을 할 실익은 별로 없죠. 1등이 돈다낼 때까지 돈만, 보증금만 묶여 있고요. 1등한 사람이 매수인이 돈다 내면 그때서야 이제 돌려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은 없습니다. 5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15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공, 소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입니다.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입니다. 연수교육의 경우 법제도의 변경 사항이 실무교육하고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자, 실무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 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 직무 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직업 윤리가 들어가 있고요. 직업 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고요.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네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인데 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을 못할 뿐이고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죠. 연수 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고요.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 줍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돈안 받고 실시하는 교육은 거래 사고 예방 교육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53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암기 프린트 51번에 4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1번부터 3번까지 즉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있고요. 근데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신고 시에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하고 다시 받아야 되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근데 관할구역 안에서도 기재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5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왕따시키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왕따시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정보고지 공개하면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틀린 것. 기업, 분묘를 설치하면서 평장하여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평장, 암장은 안 되고요.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기지를 소유의 여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했는데 추정 안 됩니다. 즉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점유가 아니므로.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 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자, 그 다음에 비업에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종전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요건 대법원 소수 견해입니다. 다수 견해는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1995년도 설치해서 2020년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죠. 못한다 해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옷,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